한국 과학기술의 요람 대덕연구개발특구, 우리나라 최초의 위성 우리별 1호 개발과 초고집적 반도체 16M D램 개발이 모두 이곳에서 이루어졌는데요. 과학으로 나라를 일으켜 세운다는 과학 입국의 명제 아래 1973년 우리 국토의 중앙부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조성계획이 세워진 뒤 74년부터 공사가 시작돼 1978년부터 한국표준연구소를 시작으로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속속 입주했습니다. 1990년 이후에는 카이스트 등 대학시설과 민간 연구소들도 자리 잡았는데요. 2005년 기존의 대덕연구단지와 유성구 또 대덕구 주변 지역을 통합한 연구개발특구로 전환되면서 그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현재 입주기간만 2,500여 개, 2021년 기준 매출액은 21조 원이 넘고요. 국제 특허는 7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올해로 출범 50년을 맞은 대덕연구개발특구. 정부는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로 발돋움하기 위해 대덕특구 재창조 사업 종합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난 반세기 빛나는 역사를 남긴 대덕특구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전진기지로 앞으로 100년, 200년 더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